척추 위생관리 안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허리를 반드시 펴주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90도로 앉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넉넉하게 벌리고 양발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허리의 기본 커브를 유지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이용하여 의자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단, 잘못된 자세는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대 싱크대 사용하기. 세면대에서 세수하기.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다리를 넉넉하게 벌리고 양팔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섭니다.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한 채로 엉덩이를 뒤로 움직여 상체를 숙입니다. 단, 잘못된 자세는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사용하기.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며 기본 커브를 유지하여 엉덩이를 뒤로 이동하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단, 잘못된 자세는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변기 이용하기.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두 다리를 좌우로 넓게 벌려줍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힘을 이용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잘못된 자세는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로 물건 들기.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줍고자 하는 물건을 발끝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다리를 넉넉하게 벌리고 양발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섭니다.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한 채로 엉덩이를 뒤로 움직이며 두 다리를 구부려 앉습니다. 두 손으로 물체를 잡고 팔꿈치를 몸에 붙인 다음 다리의 힘을 이용해 일어납니다. 단, 잘못된 자세는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로 물건 들기. 허리에 기본 커브를 유지하고 배에 힘을 줍니다. 물체 앞에 섭니다. 물체의 무게중심이 체간에 가까워지도록 세우고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물체를 체간으로 붙여 들어줍니다. 단, 잘못된 자세는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척추 위생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